LG U+는 중대재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스마트 안전장구의 사용성을 향상하고 산업안전솔루션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본격 나선다고 7일 밝혔다. 스마트 안전장구는 LG U+가 현대 엘리베이터와 지난해 1월부터 공동 개발한 솔루션으로 IoT 센서 3종과 비콘 센서, 작업자 전용 앱, 관제 플랫폼으로 구성된다.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자사의 설치 근로자 전원에게 안전장구를 보급, 근로자가 고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. LG U+는 약 3개월 동안 스마트 안전장구를 직접 착용하고 설치 작업을 해온 현대 엘리베이터 근로자들의 생생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안전장구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강화했다. 먼저 LG U+는 안전벨트 센서의 작업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LED 화면을 추가해 편의성을 더했다. 이는 장갑을 끼고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전용 앱을 실행해 작업 모드를 바꾸기가 번거롭다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. 또한 얼굴형에 따라 안전모의 착용감이 이질적이라는 의견을 수렴, 턱끈 센서의 사이즈를 축소하고 센서의 위치를 얼굴 밑 또는 측면, 중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재설계했다. 뿐만 아니라 LG U+는 어떠한 연령대의 설치 근로자도 쉽게 스마트 안전장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자 전용 앱을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로 개편하고 작업자 사용 가이드 영상, 대구 개경 사용자 매뉴얼 등을 추가 제작했다. LG U+는 이러한 사용성 개선을 토대로 올해 스마트 안전장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 LG U+는 지난해 한국건설안전박람회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해 스마트 안전장구를 선보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고소 작업이 필요한 구조물 관리 현장, 자동화 로봇 설비 현장, 버킷 차량 작업 현장 등 다양한 산업 환경의 고객사와 사업 계약을 논의 중이다.